돈좀 아끼려고 대기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섬유 염색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경계를 자극하는 발암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경기도는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섬유 염색 공장 작업실입니다. 기계들 사이로 뿌연 연기가 심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화재 현장인 듯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게 너무 심해, 너무 심한데요, 나오는 게. 아니, 여기다 보도해가지고요. 뺄게요. 이거는 방지시설을 가동 안한 거예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놓고도 돈을 아끼려고 가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 공장은 아예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했습니다. 그 안에 필터, 백필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텅텅 비어 있잖아요. 대기오염 물질을 이렇듯 불법으로 배출한 섬유 염색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제보를 통해 의심 업체 30곳을 수사했는데 10곳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비용 절감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먼지라든가 유해가스, 특히 VOC 부분에 있어서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신경계를 자극하는 발암 물질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 지역 섬유 염색 업체는 900여 곳. 도특사경은 이번 수사 범위에 상당수가 불법 배출을 하고 있었다며 향후 환경 관련 부서와 협업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